안녕하세요. 비타민 식스입니다. 오늘은 숙취에 좋은 음식, 숙취 해소 음식, 그리고 해장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1편에서는 음주 과정 중에 최대한 술에 안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작으로 음주 후에 숙취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1편에서 말했다시피 술, 알코올의 독성은 술을 마신 양에 정확히 비례하게 됩니다. 알코올의 흡수가 빠르냐 늦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술을 마신 후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기까지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음주 한 날로부터 이틀에서 3일까지는 간에서 계속 해독작용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계속 술을 드시게 되면 간이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해장술이라 하여서 술을 술로 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간에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숙취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로 녹차와 유자차가 있습니다. 녹차 잎에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있는데요. 카테킨 성분은 알코올의 유독 성분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킵니다. 유자차의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유자차는 음주 후에 입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자차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해독 과정 시 필요한 재료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타우린이 있습니다.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조개가 있습니다. 해장 음식으로 조개가 들어있는 미역국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미역국에는 글리코겐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개의 타우린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장국들은 빈속에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먹거나 기상한 직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해장국을 먹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이 줄어들고 각 세포 내로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단, 해장국에 고춧가루를 뿌리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해장국으로 콩나물도 많이 드시는데요. 실제로 콩나물에는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 해장에 효과적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은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서양인이 자주 먹는 아스파라거스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인데요.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서양인의 숙취 예방식품으로 아스파라거스 스프를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식품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분류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실리마린 성분은 엉겅퀴 추출물로서 간세포의 신진대사 능력을 늘려줌으로써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밀크시슬이라고도 불리는 성분입니다. 실리마린은 고지형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제품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나우푸드 제품과 캘리포니아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 제품은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간을 보호해주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분말, 헛개나무 추출물, 표고버섯 균사체, 복분자 추출물, 발효 울금 등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 보호 최종 정리편에서 따로 집중 정리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숙취에 좋은 음식, 숙취 해소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